시원하게 탁 트인 울릉도의 해변가 학포해변으로 왔는데요. 아, 모래사장이 아니라 이 동글동글한 돌들이 이게 특징인 해변가군요. 찐 건너도 울릉도의 바다를 만끽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아, 비가 와도 이렇게 놀 수 있대요. 뛰지 마. 울릉도 왔는데 그런 건 해야지. 바다 한번 들어는 가봐야지. 맞잖아. 어, 조심해. 여기 미끄러워. 잠깐만. 우와. 괜찮은 거예요? 애들도 좋아하죠. 아, 재밌어요. 아, 그래요? 벌써 친구들이 바다 수영 하고 있네요. 비 올 때 바다 수영. 야, 어, 친구들도 있네. 아니, 누가요? 날씨가 춥지는 않아가지고. 네네. 어, 알았어. 지금 내가 들어가 볼게요, 한번.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괜찮아? 우와, 진짜. 계속 돌이야. 신화력이 너무 좋네. 진짜 낯이 안 가리네. 진짜 몸 한번 담가줘야지 이제 마음 놓고 수영하지. 잡지. 조심해야 돼. 귀여워. 이제 친해지네. 와, 진짜 끝까지 다. 너무 멋지다. 수영이 귀엽네. 아이고, 진우. 그치, 진우한테 파도가 아직 좀 셀 수도 있어요. 그쵸. 나오라! 여기 파도. 아이고. 진우의 순한 시대. 재밌지? 아유, 근데 형이랑 누나는 또 재밌대. 결국 진우 탈출합니다. 집에 어디 가 너? 몰랐어요. 볼래요 그냥. 나오는 애를 굳이 싫다는데 아빠 다 싫으니까 아빠 마음은. 아, 장난꾸러기다 진짜. 뭐가 또 있어요? 낚시를 하고 있어요? 우와. 정확하게는 배도라치라고 하는데요. 울릉도에서 잡을 수 있는 미꾸라지구나. 자, 일단 오징어 다리를 준비해주고요. 그리고 다리 끝을 좀 쳐준 다음에 돌과 돌 사이에 넣어준대요. 자, 그리고 미끼를 물 때 당겨주면 끝이라고 합니다. 김이야, 이거 피싱이야. 오징어 자리로 물고기 잡는 거야. 너 어디 가? 와봐, 물고기 잡는 거 와봐. 재미없죠? 아빠 궁금한데, 아빠도 처음 해봐. 응. 김이야, 이거 와봐. 아빠 이걸로 물고기 잡는다. 배도라치. 와, 잡았어. 오, 진짜로. 우와. 와, 잡았냐. 살짝 삐끗했어요. 아, 저 순간이 중요하구나. 대부 잡는데 오,
봐봐, 잡았어, 미꾸라지 봐봐. 미꾸라지 잡았어. 안녕. 노. 어, 재밌다. 나나. 호나, 일로 와봐. 아빠, 여기 이걸로 물고기 잡는다. 일로 와봐. 아빠, 오빠 한번 잡는 거 보여줄게. 봐봐, 아빠도 잡았는데. 자, 보여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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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와! 야! 신기해. 우와. 와, 아빠 잘한다. 봐봐, 잡았어. 아까보다 더 잘 잡게 된 것 같아요. 네. 어, 이렇게 하는 거 한번 해봐, 나은이. 어, 나은이도 해보자. 자, 나은이. 언니야, 가지고 일로 와. 삼촌한테 한번 보여줘. 오, 아이고, 아이고, 놓쳤다. 아, 그때 손으로 잡아야 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그때 손으로 딱 잡아야 돼. 그렇죠, 미꾸라지 손으로 잡기 쉽지 않죠. 미끄러우니까. 네. 자. 우와. 아, 이거 진짜 신기한데? 됐다, 잡았다. 대박이. 아. 맞지, 잡았지? 우리 셋이 같이 했어. 손으로 잘했어. 자. 아. 진호, 뭐하지? 아니, 잠깐만, 아까 그 삼촌 아니에요? 처음 본 삼촌. 아, 처음 본 삼촌? 그쵸, 오늘 처음 손도 잡고. 뭐야. 야, 친화력이 진짜 예술이다. 아니, 바람도 넣어주고. 아, 진짜. 아, 진짜 각양각색으로 너무 재밌게 들러온다. 진짜.